안녕하세요. 자, 저희 첫 번째 과목,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지금부터 저희 공부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병자에 다스릴 이자를 써서 식물의 병을 다스리는 학문이다라는 의미로 식물병리학이다라고 하고 있죠. 식물병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은 왜 발생을 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감염원의 생리나 생태는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생리 생태를 밝힘으로써 또한 방제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식물병리학을 처음 과목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 전자칠판이라고 하죠. 이런 전자칠판에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을 중요한 것들 순으로 저는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간간이 제가 이제 전자칠판에 요점 정리하면서 수업한 것을 아, 왜 교재와는 다르게 쓰셨나요? 라고 간간이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교재에 있는 그렇지만 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을 중요도를 두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재 있는 내용 중에서도 그 내용에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만 추가하면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것들도 추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되 요점 정리를 한요 전자칠판의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후에 혼자 정리하실 때도 굉장히 정립이 머릿속에 쫙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색깔별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쵸 처음에 이제 요렇게 칠판에다가 요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초록색 뭐 하늘색 줄치고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요도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초록색, 물론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된 글씨들은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많이 나왔던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은 초록색, 그리고 줄친 것들, 이 줄친 모든 것들을 색을 다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또다 줄을 쳤어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고 줄 쳐져 있고 이런 문제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것들이 교재에 있는 것들 정리한 것들이 대부분 여기 정리한 것들은 대부분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알록달록한 것들은 좀 눈여겨 봐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요까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1장 식물병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원인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식물병 1반에서 동그라미 1번에 식물병이란 뭐겠어요? 여러분, 병原菌이 침해해서 식물의 어떤 생리적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죽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식물병입니다. 그래서 식물병에 대한 거 읽어보시고 저희는 2번에 식물병리학의 역사이다에서 식물병의 역사적 피해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에서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첫 번째로 나오는 감자 역병입니다. 이 식물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된 시초가 된 병이 바로 이 감자 역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감자 역병인지 무엇인지 몰랐겠죠. 감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큰 기근이 발생을 한 거죠. 어디에서? 아일랜드에서 19세기 중반에 1800년대 중반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일랜드에서 19세기 중반에 큰 감자의 흉년이 왔죠. 대흉년이 옴으로써 10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고 150만 명의 사람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피해를 낳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자 역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피해가 감자 역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있게 되는 것이죠. 교재에도 수박 덩굴 쪼긴 병까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더 추가했죠. 이것이 뭐냐면 저희 기출에 나왔던 것들도 제가 플러스해서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기출에서 이게 중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같이 기출의 예제에 다뤄졌던 것도 같이. 그러니까 눈으로 좀 살펴보는 걸로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감자 역병을 가장 많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아일랜드 19세기 중반. 여긴 몇 세기라고 앉아있죠? 1845년부터 60년이면 19세기 중반이 되겠죠. 대흉년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가져온 것이 바로 감자 역병이다. 그래서 병리학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벽계 시무늬병, 인도에서 벼의 흉년이 들어서
커피 녹병.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정도는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 하지만 예제에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봐두셔야겠습니다. 커피 녹병. 스리랑카에서 커피 재배가 남아메리카로 옮겨지면서 브라질 등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오고, 이 커피 녹병은 지금도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병입니다. 수박 덩굴 쪼김병. 미국에서 재배 면적이 굉장히 급감했다.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그 수목병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미국에 굉장히 큰 피해, 미국의 밤나무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준 수병이었다라는 거. 이 수병 같은 경우는 동양의 풍토병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미국의 그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준 병이 되죠. 옥수수 깨시무늬병이다 해서 20세기에요. 20세기 미국 전역에 발생했다. 그래서 관련 제품에 큰 생산 차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요렇게 정도 눈여겨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감자역병을 좀 눈여겨 봐주세요.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식물병리학의 발달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드벨이라 그래서 요번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하고 교재를 통해서 구두로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고 칠판에다가 정리한 것들은 또더 눈여겨 봐주시고요. 4번에 드벨이 보시면 깐부기병이 식물의 기생황을 밝혔다. 뭐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의 쿤이라고 해서 이건 독어예요. 쿤. 뭐 작물의 병과 그 원인 및 방제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해왔다라는 정도. 그리고 4번에 하르티그 수목학을 저술했다 등 정도. 하르티그는 저희 그 생물 또는 수목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안해 낸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번 라 있죠. 라 미아르데라고 부르죠. 이분은 그 포도나무의 녹균병을 예방하는 보르도액을 만드신 대단한 분이시다. 보르도액은 지금도 굉장히 쓰이고 있는 보호살균제, 그쵸? 미리 어떠한 여타의 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뿌려두는, 그래서 어떠한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바로 보호 살균제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뿌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황산동액에다가 석회. 이분도 이제 황산동액에다 석회를 어쩌다 섞어서 뿌렸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보르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정도. 아, 미아르데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께서 프랑스의 식물학자입니다. 이 프랑스의 포도나무, 프랑스에는 굉장히 포도나무 밭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요 분께서 이러한 보르도액을 만들어서 큰 효과를 보았죠.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정도. 그리고 밑에 분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에 보시면 이제 버릴이 나오죠, 버릴. 사과 화상병이 세균임을 밝혔다. 이 버릴이라는 사람은 또 하나 좀 알아둘까요? 세균이 식물의 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처음 밝힌 사람. 즉, 사과 화상병이라, 사과가 이게 불에 탄것 같은,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에 탄 것과 같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이러한 피해를 가지고 오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알아봤더니 바로 이것이 세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식물도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낸 분이 바로 누구? 버릴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과화상병이 세균임을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요거는 거기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줄좀 이렇게 정리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버릴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거.